될 것 같은데요. 네, 한 분씩 갈게요. 네. 자,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목소리 잘 들리신다면 저 마대가 가장
그리고 오늘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? 이제 그것도 잘 안 풀리니까 어떻게든 해보자. 불안하다. 그래서 정권 보위하려고 공수처 법안 만들고 정권 연장하려고 민주당 2중대 3중대는 예약해서 근데 그 현장은 더 참혹했습니다. 저희가 독재파도 헌법소 외치니까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? 난데없이 일제 타도가 나옵니다. 지금 오늘 여기 대한민국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일제가 왜 나옵니까? 이게 지금 나란 일이 장난입니까? 의원들은 저희 보좌진들 협박합니다. 사진 찍고 퇴근하는 게 지금 우선입니까? 민주당 의원님들 항상 민주화 성공에 섰다고 민주 입에 달고 사시는데 과연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던 정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지금 그 순간 이번 사태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오만하고 권위주의적인 수구 세력입니다. 이제 정치 국민 위해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 이 사태를 우리 국민들 당원 동지들 의원님들이 다 맞서서 막고 있는데 저기서는 고소고발
자,